네, 수업하겠습니다. 안녕들 하시죠? 네, 어제 이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얼굴도 많이 붓고 목도 어제 제가 막 사용했어 소리를 지르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좀 안 좋아졌고 그런데 여러분들께 죄송하네요.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라서 수업 내용은 괜찮으니까 수업 내용으로 봐주시고요.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 2021년 3월 이제 시작할 때 N수생들, 재수의상 N수생들을 위한 공부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 여기는 N수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을 감안해 보면 초수생들도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3월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일부분은 N수생에게도 또 포함되는 것이다. 재수생 이상에게도 포함되는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네, 우선 중요한 것은 초수이거나 N수이거나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를 스스로가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교사가 될 거야. 교사 시험에 합격할 거야. 그래서 중고생들을 양성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포부와 꿈 갖고 있고 그 꿈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올해면 더욱 좋고 아니어도 섭섭하지만 2-3년 안에는 반드시 된다 하는 본인의 모습을 만들고 그러한 본인의 모습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초수는 이제 출발했고 N수는 혹은 재수는 작년에 시작했지만 안 됐어. 그러나 올해는 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신과 칭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1년 내내 힘들어져 마음이. 결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칭찬받을 만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스스로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 이상 N수생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혹은 3-4년 이내에 열심히 했잖아. 그지? 사실 열심히 했다고. 남들에 비해서 공부 시간이 짧거나 남들에 비해서 암기한 게 적거나 요 차이일 뿐이지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삶에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걸 꼭 스스로가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N수생, 특히 재수생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초수 때는 40점대였는데 작년에 재수 때는 35점이네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공부 어떻게 한 건가요? 엉망인 건가요? 나는 이래도 될라? 이러한 걱정을 하거나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비하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임용시험은 똑같은 문제로 공부하고 똑같은 문제로 시험 보지 않고 매년 새로운 문제로 공부하기 때문에 작년도 점수가 그 다음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요. 시험자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작년 점수가 더 낮으면 실력이 무너진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부한 건 자기에게 쌓여 있어요. 누가 훔쳐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점수는 외적인 숫자일 뿐이지 실력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스스로를 격려하시고요. 위로하시고 칭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올해 내내 힘들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로하고 칭찬하는 마음을 꼭 갖도록 하시고요. 지금까지 공부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본인에게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잊어버렸던 것도 다시 기억이 나오고 공부와 관련된 내용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스스로가 충분히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자꾸 생각을 하시면서 남은 기간을 보내면 좋겠어요. 또 3월을 그렇게 맞이하는 거죠. 그게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이제 마음을 그렇게 먹었으면 원인 분석을 해야 되겠지, 그지? 특히 N수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초수생이라면 지금 1, 2월달에 우리가 형성평가를 4번 봤어요. 배운 것들도 있었고 안 배운 것도 있었고
배운 거지만 공부 안 한 것도 있었고, 공부했는데도 틀린 거 있고요. 어제 수업할 때, 나비야 좀 불러봐, 예쁘게 불러봐, 야수처럼 불러봐, 뭐 했는데, 나비파를 틀린 분도 있고, 맞은 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인 분석을 해야지. 특히 재수 이상 N수생들은 자기가 자신이 작년에 왜 실패했는가, 왜 떨어졌는가, 일단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초수는 초수대로 형성평가 네 번을 통해서 자기 점수가 왜 그런 현상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원인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일단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올해 출발이 굉장히 더디거나 효과가 좀 줄어들 거예요.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일단 영역별로, 그러니까 미결혼,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 서미사, 중미사 이렇게 영역별로 혹은 영역 안에 주제별로, 예를 들어서 미결혼 그러면 19세기 교육, 20세기 교육 또는 창의성 중심, 다문화 이렇게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별로 암기 상태는 어떠한가를 파악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눈으로 본 거는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 아니에요. 정말 암기했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암기한 내용은 주제의 핵심인가, 요게 중요해. 핵심이 아닌 주변 것만 알고 있다면 주변 것을 쓰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점수가 적어요. 자기는 분명히 그 공부했는데 그래서 잘 쓴 것 같은데 실제로 받은 점수가 적어. 그래서 임용시험은 서술형이 4점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4점이면 작성 방법 여기서 동그라미가 두 개이거나 세 개이거든요. 근데 배점은 4점이야, 4점. 그럼 여기에서 분명히 1점이나 2점이 있을 건데, 그러면 뭘 서술해라, 뭐 두 가지 서술해라, 요 정도까지 나올 텐데, 자기가 공부한 주제의 핵심, 첫 번째, 두 번째를 써야지, 셋째, 넷째 써서는 점수 받질 못해요. 그래서, 공부한, 암기한 내용의 주제는 핵심적인 것만 알고 있는 건가, 주변적인 건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많이 해도 실제적인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원인 분석. 본인이 작년에 투자했던 공부 시간은 충분한가? 공부하면서 집중력은 있었는가 없었는가? 계속 휴대폰 받거나 카톡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검색하거나 이런 식의 공부를 했던 건지, 아니면 정말 올곧게 A4용지 써가면서 외우면서 했던 집중력은 있었는가, 기본서는 충분히 받는가, 정독을 했는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원인 분석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이 원인 분석이 없으면 올해 공부 출발도 그 힘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 다음 페이지요. 이제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문제 푸는 방식은 적절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N수생, 본인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문제를 끊어서 쫙쫙 끊어가면서 읽는 건지, 아니면 그냥 쭉 읽어가는지를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초수도 마찬가지죠. 형성평가든 모의고사든 문제풀이든 문제를 읽을 때 그냥 착착 끊어서, 이건 뭐다, 작품과 설명을 참고하라는구나 라고 착착 끊고, 4점, 배점 체크하고, 작성 방법에서 동그라미 3개인지 2개인지 보고, 두 가지 쓰라는 건지 그냥 서술하라는 건지, 한 문장에 두 가지를 비교해서 쓰라는 건지를 체크하면서 끊어 읽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쭉 뭐 쓰면 되지 이렇게 쓰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대다수가 여기서 점수를 뺏겨요. 대다수가 이거를 꼼꼼하게 하지 않으니까 2점이나 3점짜리를 1점이나 0.5점밖에 못 받는다고.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쓰는 방식은 두 갈씩, 중요한 주제를 앞에 딱 쏟고 그 다음에 풀어나가는지, 아니면 막 그냥 공부한 그냥 하늘 그냥 여기다 푼다고 그냥
알고 있는 걸 그냥 다 끄집어내서 막 쓰다 보니까 맨 끝에 정답이 있는지. 임용시험 같은 경우는 미괄식 문장은 불리해요. 끝 문장 쪽에 중요 포인트와 중요 단어가 있으면 불리해요. 앞문장 쪽에 있어야 된다. 앞문장 쪽에. 앞문장. 추상표현 주의는 행동을 통해서 액션 페인팅을 보여준다. 추상표현주의는 1950년대 미국에서 있었고 실전주의적 사고에서 해가지고 액션페인팅이다. 이렇게 쭉 나열하면 미괄식이 되거든요. 액션페인팅 저 끝에 있었잖아. 이런 식의 미괄식 표현은 임용시험에서 좋지가 않아요. 두 가지로 쓰셔야 되고 문장이 긴지 짧은지 보셔야 돼요.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 서술은 반드시 끊어서 무엇무엇은 무엇무엇이다. 이에 비해, 이에 반해, 이와는 다르게 C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간결체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쭉 나열하는 긴 문장은 점수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두 갈씩 간결체를 사용하시고요. 서술형 문제마다 4점, 100점 요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요거 4점 문제인데 작성 방법의 조건을 왜 요 동그라미 있잖아요. 아까 써드린 거. 동그라미는 두 개나 세 개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4점인데 왜 동그라미는 두 개나 세 개밖에 없는가. 그 동그라미 안에 조건이 두세 개가 포함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시고 서수 첫째, 둘째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 서수라고 그래요. 순서어라고도 하고요. 이걸 분명히 구분해서 나눠서 써야 되는데 묶어서 써버리면 한 개로 인정돼서 2점짜리 1점밖에 못 받게 돼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유의하시고요. 다음 장. 자 이제 실천합시다. 구체적인 공부 전략을 세워야 돼요. 전략은 효과를 말하는 거고 전술은 효율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루 오전부터 저녁 혹은 자기는 올빼미형이야. 그래서 새벽 하루 그 다음에 요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효과적인 요일과 시간대 언제인지를 찾아야 돼요. 막연하게 공부하면 안 돼. 아침에 한 10시쯤 막 기지개 피고 씻고 커피 한잔 먹고 했던 점심이네. 그럼 이제 또 스벅 가야지. 이렇게 되면 하루 그냥 깨지는 거잖아. 그래서 본인에게 하루 그 다음에 요일별로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와 날짜 언제인가. 그 다음에요. 영역별로요. 하루에 묶어서 공부하면 효과적인 거. 예를 들어서 서예, 전각, 판화 같은 경우는 묶어서 공부하면 좋거든요. 하다못해 조소, 이론, 드로잉, 서양회화의 드로잉 이런 거 묶어서 공부하면 좋고 그걸 묶어서 공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묶어서 하면 효과적인 거 본인에게 스타일이 있거든요. 미교론과 교수법을 묶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성취 기준과 평가 있죠. 일반 평가 그거 묶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묶어서 하루에 공부를 해버리는 거지.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자기가 암기할 때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한 번에 안 찾아져.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봐야지. 어쨌든 3월부터는 암기 가장 효율성 높은 방법을 찾아야 되고 영역별로 암기 방법이 달라야 돼요. 영역별로. 서예는 집필법을 하면 볼펜 보면서 암기를 해야지. 그렇죠. 미교론은 분명히 기본서 읽어가면서 참고도서 읽어가면서 막 써가면서 암기해야 되는 거고. 색채학은 휴대폰 열어서 색 보면서 암기하는 거고. 영역마다 암기 방법이 달라야 돼요. 요거를 메모하면서 3월부터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하루를 내 토막을 내봤어요. 이게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만큼은 교육학 인간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그죠? 여기는 교육학 복습.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요때 봐도 졸리지 않는 거. 요때 봐도 시간 아깝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에 맞게. 저는 요 저녁 시간에 섬이사 같은 걸 봐요. 섬이사 배경. 이렇게 공부하죠. 요런 식으로 묶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대체로 교육학이 월화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같은 교육학. 여기 교육학 복습. 그래서 요거를 여기까지는 파란색. 남은 시간에 역시 섬이사 배경을 했으면 그 다음 이어서 섬이사. 현대. 이렇게 되겠죠. 용어를 이때 공부하면 두 페이지 이상 넘기지 못하고 바로 수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새 자고 있는 자기의 모습. 그렇죠? 요때 기본서 보는 것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기본서가 그냥 아주 베개가 딱 그냥 두께가 아주 두 권 딱 모이면 저절로 이렇게 엎어져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그냥 그림 많은 거. 아니면 학생용 교과서. 그림 많은 거. 좀 늦은 시간에 피곤하더라도 졸리지 않은 것들. 요거 이제 아침형 스타일이고 올빼미형은 또 다르겠죠. 그렇게 보고요. 대체로 수요일이나 목요일 같은 경우 오전에 요때 미교론을 좀, 그러니까 아침형 같은 경우, 아침형은 아침에 머리가 조금 맑은 상태. 올빼미형은 좀 다를 테니까 그거 잘 적용하셔서. 저 같으면 수요일 오전, 목요일 오전 요때 이렇게 오전하고 점심 때까지 묶어서 요때 미교론을 해요. 이거 이제 서술해 보는 거지. 혹은 주제를 찾아보거나 요때 하는 겁니다. 요때 하고 오후엔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여기부터 조금 머리가 좀 개운한 거 자기 남도 자기 성격에 따라서 그냥 뭐 디자인 역사 같은 거 쭉 보거나 아니면 판화를 보거나 뭐 부담 없는 것들 있잖아요. 자기 스타일에 맞게 성격이 공예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예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동미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 동미사 동자만 들어도 막 이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이제 화론을 보거나 혹은 비평을 하거나 이렇게 하죠. 얘네들 하게 되면 조소 조각사 공부하기가 쉬워져요. 그럼 조각사 같이 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이거를 일주일 동안에 전체 영역을 다룰 수가 없어요. 제가 하더라도 그래요. 한 2주일 정도 되어야 전체 영역을 한 바퀴 돌리게 되거든요. 전체 영역을 한 바퀴 돌렸다고 해서 미교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2주일 동안에 미교론, 중요한 주제들은 건드려 보는 거고 그러면 한 달 중에서 2주 동안은 중요한 주제 다루고 그래서 한 바퀴 돌리고 나머지 2주 동안은 또 한 바퀴 돌리는데 앞선 2주에서 못 건드렸던 주제. 예를 들어서 1, 2주에 미교론 1주랑 2주의 중요한 주제. 뭐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 주제라든가 아니면 다문화를 했다면 3, 4주 때 요 시간대는 그거 안 했던 거. 표현 기능을 하거나 그렇죠? 아이선을 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런 식이에요. 만약에 토요일날 요때 여러분이 만약에 토요일날 판화를 했다. 인강생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판화하고 직강생은 여기 직강을 듣겠지. 그러면 직강생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이니까 요때 판화를 하겠다. 직강일 경우 요게 이제 강의. 집에 가서 쉬지 말고 다시 복습, 리뷰. 이렇게 되는 거고 웃음이 나왔네요.
웃었단 얘기는 욕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 책과 함께. 좋아요. 괜찮아요. 만약에 일요일 날 판화를 요때 했다. 그러면 요 판화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 안 외워지는 영역이 있고 외워지는 주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볼록 판화가 오목 판화 있으면 그 다음에는 공판 평판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다 돌릴 수가 있어요. 한 달에 두 바퀴 정도. 만약에 본인이 공부가 좀 미진하다, 임용을 처음 한다, 그래서 정말 낯설다, 이것이 뭐 기억 니은이 한글일 뿐이지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2주는 조금 빡빡하고 3주. 왜 한 바퀴 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계획표를 세워서 실천해 보는 거지. 그리고 이 계획표를 세우면 본인이 자신이 없어. 그러면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수업을 듣든 안 듣든 그 정도 상담은 다 해주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상담을 해서 요건 계획을 좀 수정해 보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이건 시간 너무 투자 많이 했어. 아 이건 지금 안 해도 돼. 아니면 이건 너무 부족해. 요건 언제 보려고?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필독서는 언제 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요 참고해 보세요. 요런 표를. 그런데 요즘은 요런 표 말고 그 여러분들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인스타그램을 자꾸 작성하면서 예쁘게 작성하고 올리는 그런 취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이런 형태가 너무 딱딱하면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이제 마음을 가졌어. 그 다음에 실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걸 구체적으로 실천할 거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이건 초수이거나 N수이거나 재수 모두 다 필요한 거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박사학위를 따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용시험 패스하는 거야. 그리고 가장 우수한 상태의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교사가 되는 거지. 그러면 기출을 꼭 확산해서 보셔야 돼요. 기출은. 이건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야. 어느 과목이나 기출 공부하지 않고서 시험을 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기출을 꼭 보셔야 되고 기출을 확산해야 되는데 확산하는 거는 이제 그만큼의 실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실력이 안 되면 역시 도움을 좀 받으시고요. 수업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3월부터 기출분석 확산을 꼭 하시고요. 이건 필수야. 누구든 간에. 그 다음에 확산할 때에 확산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지. 그렇죠? 미교론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나올 게 뭔지가 확산이거든요. 앞으로 나올 게 뭔지조차 몰라. 그럼 어디서 발견해야 돼? 여기서 발견하는 거야. 필독서나 교과서에서. 아, 필독서를 봤더니 이러한 주제가 있더라. 요거 시험에 안 나왔었나? 나왔었나? 안 나왔으면 앞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러면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독서 교과서도 한번 찾아보시고 영역별 출제 경향을 꼭 보셔야 돼요. 요즘 출제 경향은 서문의사 같은 경우는 현대문서 같은 경우는 항상 유파 비교하면서 작가의 경향도 물어봐요. 요즘 경향은 그래요. 요즘은. 공예는 어떤가요? 공예는 제작 과정을 물어봐요. 그렇죠? 그런 출제 경향이 있어요. 이거 모르면 또 허당이야. 1년 내내 해도 헛수고가 된다고. 출제 경향을 꼭 보셔야 돼. 출제 관점이라고 그러는 거. 도대체 뭐 물어보고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건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이런 걸 공부하시고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목록 작성해야지. 귀찮아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를 표로 만들거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기록이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기록하는 거. 그런 것들 좀 활용하시면서 뭐 공부 시간, 몇 시간 했다, 뭐 무슨 요일을 했다, 뭐 이런 것들도 메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선택하고 집중해야 돼요. 다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24시간 내내 공부해도 공부했던 것이 시험에 안 나오면 의미가 없어지고 5시간만 공부했는데 공부한 것들 대다수 한 8알이나 9알 나왔으면 그건 합격하는 거지. 그래서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주제를 할 건가.
그 주제에 대해서 선택하고 소신을 갖고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익숙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 중에서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입니다. 재수생들은 반드시 이걸 본인이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역시 초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앞둔 사람들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는 잘 선택했는가. 다음 화면이요. 3월부터 암기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1월부터 이미 암기했어요. 부담 없는 것들은 암기했고 암기했지만 또 잊어버렸고 괜찮아요. 또 하면 되니까. 그런데 암기를 한번 했다가 잊어버린 애들은 그 주제들은 잊어버렸더라도 다시 또 보면 암기가 또 금방 돼요. 그리고 좀 더 오래 남아요, 기억에. 그리고 또 잊어버리는 거지. 괜찮아. 걔네들은 또 다시 보면 돼요. 그러다 보면 시험 때 가서는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1월 달에 놀았던 재수생 혹은 N수생들은 3월부터 암기 시작하시고 이미 개강 첫날부터 공부한 재수생도 있다는 거. 대단한 분들인 거. 또 아무리 초수래지만 얕잡아볼 수 없는 초수들도 있다는 거. 1월 달부터 이미 암기 시작했다는 거.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3월부터 재수생들, 특히 N수생들은 암기 바로 시작하시고요. 쉽고 간단한 건 3월부터 시작합니다. 3, 4월의 모든 영역은 전부 다 다뤄보셔야 돼요. 읽어보던, 이해를 하던, 암기를 하던 다 건드려봐야 돼. 다. 그래서 3, 4월 달에는 기본서 모든 페이지 다 자기 손때가 묻어있어야 돼. 그 다음에 암기 기록표. 자기 이거 암기했어, 안 했어. 표를 작성해 보면 알거든요. 표 작성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잘 안 외워지거나 어렵거나 싫은 애들은 안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표를 작성하면 그게 발견이 돼. 내가 이 영역 안 하고 있네. 와, 나 서예 되게 안 하네. 이런 생각. 와, 파나 내가 정말 제꼈구나. 이런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요런 작성. 이런 거를 바로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자기 관리하는 거. 그래서 모든 수험, 모든 시험 공부에는 메타인지 학습법이 굉장히 유효하거든요. 자기 관리하는 거. 그래서 기록표를 작성하시고 지속적으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와 자료,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 그 다음에 암기를 병행하셔야 되는데 3, 4월 달에는 자료 수집에 한 5할 정도. 자료 수집 많이 해야지. 주제 많이 뽑아다. 확산을 많이 해놔. 이렇게. 아, 미교론에서는 이런 주제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뽑아놓는 거지. 판화에선 이러이러한 판화 나올 수 있어. 뽑아놓는 거예요. 그 수집. 그리고 뽑아놓은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해하는 거. 대체로 이해 정도. 뭐 쓸지를 못하더라도 물어보면 대답을 좀 잘 어리버리하게 되더라도 난 대충은 이해할 수 있어. 석판화, 물과 기름인데 한 여러 번 해야 되는 거. 요 정도 이해. 그게 한 3할. 그리고 2할 정도는 이제 암기 막 이런 거. 요런 비중으로 3, 4월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요게 끝나면 5월부터는 정말 막 시험도 보고 이제 문제풀이도 5월 시작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이와 함께 용어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고 요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 무척 어려워질 텐데 또 시험이 점점 또 안 나왔던 내용들 막 파고들 텐데 심지어는 포스트 미니멀리즘이 나왔는데 뭐 가장 최근 2000년도 문제 도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해결할 능력이 안 생겨. 이때 해놓지 않으면. 꼭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합격은 암기를 따른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그냥 진리야, 진리. 합격은 암기야. 임용시험은 암기지 뭐. 암기가 단어 암기인지 문장 암기인지 몰라도 암기는 암기예요. 암기는 반복으로 나오죠. 반복은요, 눈으로는 안 되고요. 손으로 하셔야 돼요. 손으로 쓰셔야 돼요. 시험이 손으로 쓰는 시험이니까. 꼭 손으로 쓰시고 당장 손으로 쓰면서 암기하셔야 돼요. 미루시면 안 돼. 한 개를 외우고 하루를 넘기더라도 당장 외우세요. 당장.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페이지요. 힘내시고요. 복습과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재밌게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초수생들 마음가짐, 그 다음에 실천,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고 이걸 기준으로 5, 6월 달에는 또다시 한번 제가 공부 방법이라든가 5, 6월 달에 맞는 공부 전략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고맙습니다.